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을이지만 가을답지 않고 여름처럼 날이 정말 따뜻한 그런 날씨가 계속됐는데, 갑자기 비가 온 후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추위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성큼 문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이럴 때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오면 몸이 움츠러들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여름이 그리워지지만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보면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나라도 있죠. 또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춥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계절은 자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새싹이 돋아난 것 같은 그 아동기를 인생의 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자라는 청년의 때를 우리 인생의 여름이라고 하고, 또 장년기, 이 중년의 때를 가을이라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65세, 이 넘은 70세 이렇게 넘은 그때 이 노년기를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떤 것을 씨를 열심히 뿌리는 시기, 이것을 이제 봄이라고 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시기를 여름, 또 내가 열심히 그 수고했던 것들을 결실하고 거두어들이는 그 시기를 우리 인생의 가을,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의 때, 환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또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는 거, 또 실직을 한다든가, 사업이 실패한다든가, 육신이 병든다든가, 내 인생의 이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때를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라고 여러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겨울은 자연계의 겨울과 달라서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이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미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이 성경은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근데 이 서신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인생의 겨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면서 이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겨울을 맞을 준비를 잘한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걱정이 안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의 겨울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젊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될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얼마나 그때 가서 쓰라린 후회를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정말 그런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여러분 그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기 보면 그래요. 네가 빨리 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그런데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 따뜻한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감옥이 얼마나 추운 곳인지 모릅니다. 습기 찬 냉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더 추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에 둔 겉옷, 그 따뜻한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월동 준비를 하죠. 따뜻한 옷을 준비합니다. 또 보일러를 점검합니다. 또 김장도 합니다. 그리고 문 창틀에 이런 테이프를 붙이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왔을 때 이 겨울을 춥지 않게 보내고 이겨내려면은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네가 형통할 때, 네가 젊었을 때, 네가 건강할 때,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너의 창조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겁니다. 왜 언젠가, 지금은 내가 젊고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지만 고 공고한 날이 이르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고 인생의 밤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늦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그런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미가 추운 겨울이 오면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여름에 양식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있다가 겨울이 오니까 구걸하러 가다가 굶어 죽은 거. 근데 개미는 어떻게 돼? 땀을 흘리면서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양식을 저축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왕 솔로몬이 너희는 개미에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했네.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네, 여기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그를 감독하는 사람도 없어도 여름 그 추수 때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서 우리에게 보고 뭐 하라고요? 배우라고. 여러분, 이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자기 그 개미 굴 속에다가 양식을 저축해 놓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그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듯이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잘 이겨내려면 뭘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야 돼요. 기도를 저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그 작은 믿음만 가지고는 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저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런 차가운 겨울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엄청난 그런 겨울이 찾아왔어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건강하고 또 형통할 때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저축에는 믿음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중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기 좋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더 열심히 신앙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고 삶에 문제가 없다고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하고 믿음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신앙 생활하기 좋을 때 열심히 믿음을 저축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식,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가지고 오라 했어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디모데후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첫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겨울을 나게. 두 번째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 우리는 이런 좋은 이 종이에 글자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보죠. 근데 옛날에 그때는 이런 좋은 어떤 종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가죽에다, 예, 양피지라고도 이 가죽에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지고 오라는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환란과 시련과 겨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어요. 너무 내 마음이 춥고 내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지금 겨울을 만나고 또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옥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려고
지금 가죽종이에 쓴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개미가 양식을 겨울이 오기 전에 그 굴에다가 저축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에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여러분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적인 존재로 해서 그를 숭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안희숙이라는 그런 그 아가씨, 처녀가 있어서 기독교인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이제 나이가 20대 젊은 그런 이제 자매였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 그때 감옥은 뭐 빈대와 이가 드글드글하고 얼마나 많은 거기서 고초를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초를 겪는 막 유혹을 합니다. 아, 이건 국가 어떤 의식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절을 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정말 인생의 겨울, 신앙의 그런 겨울을 만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안희숙이라는 그 자매가 감옥에 가기 전에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많이 성경을 읽고 암송한 거, 그거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안희숙 그 자매가 이겨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미국에 와서 사모님이 됐는데 그분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그런 모든 신앙의 환란과 그 인생의 어떤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저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인생의 크나큰 겨울을 만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왔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놀라운 그런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를 저축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해놓으면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없고 기도하기 좋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를 저축해 놓으면은 어떤 인생의 겨울이 와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한테 관계를 회복해야 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내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왔을 때,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막힌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어봐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냉랭한지 몰라. 그 가정이 냉기가 돌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냉랭한 그런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따뜻함이 없는 그런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한번 거기 디모데후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그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이 안디옥에 내려왔다가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삼촌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무슨 고생도 안 해보고 호강하면서 큰 이 마가가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선교하는데 힘든 거예요. 위험한 일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 선교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예비해놓고 성령 역사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마가는 그런 생각을, 아, 나도 그때 좀 참고 같이 할 건데 너무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가 안디옥으로 내려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야 인마 너는 안 돼 이놈아, 지난번에 같이 선교 가가지고 너 힘들다고 혼자 도망쳐 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는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생질이야, 조카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죠. 근데 너무나 이게 바울이 강하게 저놈은 도저히 안 되는 녀석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이러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같이 선교를 못 가게 된 거.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가지고 이제 선교팀이 둘로 나눠져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따라가서는 정말 삼촌 바나바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완전히 변화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이 부잣집 아들이라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 이런 아람어를 유창하게 해가지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복음 전할 때 가서 통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소문이 쫙 들리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의 그 어떤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고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줬었는데 내가 너무나 그에게 내차게 그에게 이렇게 내치고 그에게 용서하지 않고 기회를 안 준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올 때, 겨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화해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정말 어떤 지난 날에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줬거나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내치고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혹시는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코 우리 인생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따뜻한 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냉랭하고 차갑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또한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의 악수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열기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추위도 여러분 겨울도 다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떤 매서운 그런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것 같은 인생의 엄동설한 이런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겨울도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대답이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됩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려면 어떻게 돼?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불이 꺼져가려고 이렇게. 그러면 점점 냉랭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그런 겨울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의 불이 지금 시들시들 꺼져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뜨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꺼져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어도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 꺼지고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겨울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막 성령으로 뜨겁고 불타올라 보세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옆 사람이 그럽시다. 우리 다시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시다. 손을 잡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옆에 있는 분이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 그 불을 어때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젖은 나무도 뜨거운 잘 타는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젖은 나무도 타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이 젖은 나무인지 타는 나무인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옆에 있는 분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뜨겁게 타오르게 합시다. 한번 악수해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안 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절대 못 이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환란이 왔습니까? 그래도 다 그걸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요셉 목사도 날마다 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그거예요. 98년도에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간헐적으로 막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어요. 간헐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하고 지나가요. 계속 이렇게. 그런데 98년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성령의 불이 이제 타올라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세요. 더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마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가웠던 여러분의 심령에 꺼져갔던 성령의 불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저축을 잘해야 된다겠죠? 네,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불을 다시 뜨겁게 여러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이 주신 시간, 물질, 힘, 건강, 능력, 은사, 재능, 지식 이런 것들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 후회하면서 그래요. 아,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드릴 건데, 내가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더 일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노년이 오면 그 인생에 그거는 겨울이라고 했잖아. 그럼 겨울이 돼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도 그게 쉽질 않아요. 저도 지금 부흥에 우리 놔두고 3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금식하고 나서, 부흥에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걸 느껴요. 옛날에는 이건 뭐 일주일에 보통 3일씩 금식하고 이런 부흥에 있으면 일주일 온 금식 뭐 이런 거는 밥 먹듯이 그렇게 진짜 했어요. 근데 이번에 3주 동안 하면서 3일하고 한 그 다음 주 이틀하고 이틀 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체력이 부흥에 끝나고 나니까 다운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막 힘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마음은 뭐예요? 청춘인데, 예, 지금도 막 20대처럼 그런데 이게 몸이 있잖아요. 벌써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늙기 전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기도도 여러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많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 오랫동안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주님께 더 드리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봉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만나가지고요, 아, 그 많던 재물이 사라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 그때서 깨닫고 내가 그때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형통할 때 주님을 위해 살 것,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할 것, 후회해도 여러분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것,
주님 위해서 내가 드린 시간, 물질, 주를 위해서 사용한 이런 모든 것들, 봉사한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고 사람을 위해 쓴 것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이 저축한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붓는 술을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다 부어지고 죽음이 순교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자기는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인생에 지금 추운 겨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난날 정말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바울처럼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 저축 한번 해볼까요? 믿음 저축, 말씀 저축, 기도를 저축해야 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겠죠. 첫 번째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풀리질 않아요. 너희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겠잖아요. 여러분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해야 사랑의 열기가 높아지고 인생의 겨울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다시 부어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다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물질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이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왜 내가 그때 그걸 몰랐던,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바울이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러면서 그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겨울은 예고도 없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겠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느 때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그 겨울을 잘 준비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